안녕하세요. 우리 강산 야생아입니다. 야생아꾼님들, 우리 강산 판매방 영상을 담아드리려고 합니다. 일요일 오후 방송이랍니다. 일요일 오후 방송. 오늘 거 주문하시면, 월요일 발송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박스찾기는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꽃 하나 둘 있는 아이들은 입금 순서에 따라 마감해드리겠습니다. 아주 미니 바이올렛이랍니다. 아주 미니 바이올렛. 그리고 왁스 풍차입니다. 얘는 영상보다 볼수록 예쁜 아이입니다. 왁스 풍차 3번 금낭아, 3번 금낭아입니다. 이렇게 피는 3번 금낭아. 그리고 꽃이 하나 둘 있는 아이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입금 순서에 따라 모든 꽃은 마감해 드리고요. 그리고 택배 박스 찾기는 가능하시고 월요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마당정원에서 아주 아주 예쁘게 보실 수 있는 아이들로 또 구성되어 있고요. 한번 심어서 아주 오래가는 정원수, 그리고 향기 나는 설란, 의아리 등등, 그리고 야생으로 키울 수 있는 앵초입니다. 야생 앵초, 그리고 신품 돌단풍 금어초, 그리고 터키 쌀이 있습니다. 2024년 3월 24일 일요일 오후 방송입니다. 010-6284-8558번으로 꽃 주문 받고 있습니다. 택배비는 4,000원이랍니다. 토소 지역은 7,000원이랍니다. 이 아이들 리틀잼 호접란이랍니다. 이 아이들은 두 대씩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황금목단이랍니다. 금방 꽃을 이렇게 달릴 것 같은 아주 목대 좋은 아이들, 황금목단입니다. 황금목단 6만 5천 원인데요. 이 아이 4만 9천 원이랍니다. 이렇게 있는 아이들, 황금목단 이제 두 개밖에 없습니다. 황금목단이랍니다. 이 아이들 4만 9천 원이랍니다. 그리고 또 개나리 자스민도 있는데요. 이렇게 된 아이들 개나리 자스민, 저희 마당 정원의 개나리 자스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아이들 하나 심으셔서 정말로 정말로 개나리 자스민 꽃 많이 달려 있습니다. 수만 송이가 달려 있는 개나리 자스민, 이렇게 키우실 분들 따뜻한 지역에서는 이 아이들 얼동됩니다. 그리고 수원에서도 우리 꽃님 한 분이 이 아이들 1차 비늘만 씌워졌는데 얼동이 됩니다 라고 합니다. 얘는 며칠 있으면 향기 그윽한 개나리 자스민 꽃필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됐는 아이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양쪽으로 올렸답니다. 이렇게 올려서 제주대에서 올린 아이들이랍니다. 수만성이 꽃이 피고요. 겨울 정원에서도 상록수로 꽃이 셀수 없을 만큼 많은 아이들, 노랗고 향기 좋은 아이들이랍니다. 제 바구니 아마 3만 원 이상 가는 아이들이랍니다. 개나리 자스민 대 2만 5천 원이랍니다. 개나리 자스민 대 2만 5천 원입니다. 개나리 자스민 대이 아이들 2만 5천 원이랍니다. 애들 2만 5천 원입니다. 따뜻한 지역에서는 특별한 관리 안 하셔도 얼동이 되는데 추운 지역에서는 1차 비늘이 한번 씌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기 좋은 빨간색 라일락 이렇게 있고요. 빨간색 라일락, 하이트색 라일락이랍니다. 빨간색 라일락, 하이트색 라일락, 이 아이들 3만 3천 원이랍니다. 4만 6천 원 정도 하는데요. 3만 3천 원이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입은 단풍철쭉이랍니다. 이렇게 단풍이 입이 든답니다. 단풍철쭉, 꽃은 이렇게 핀답니다. 체리처럼 꽃은 이렇게 피는
단풍 철쭉 46,000원인데요. 3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오늘 햇빛을 보여주지 않아서 이 아이 다 예쁜 모습을 다못 보여드는데요. 아주 아주 예쁩니다. 성엽국 3,500원이랍니다. 올동대는 아이들이랍니다. 학자스민입니다. 학자스민. 오늘은 주인을 찾아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 아이 하나 있는데요. 학자스민. 이 아이 29,000원 하겠습니다. 학자스민. 향기 좋은 학자스민. 29,000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목대 장미수국. 마당정원에서 꽃님들 심으실 분들. 애목대 장미수국 8,000원이랍니다. 이 아이들 15대 수국, 15대 헐 넘은 것 같습니다. 4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얘들 대분, 얘들 복가시 대분, 얘는 노란색이랍니다. 노란색 대분, 오렌지색 대분 이렇게 있습니다. 대분 4개 장미, 4개 꽃피고 향기 좋은 아이들 대분 32,000원씩이랍니다. 아바타입니다. 아바타. 얘들 다 4만원씩 넘어가는 아이들이랍니다. 이 아이 핑크 아바타 쌍대인데요. 핑크 아바타. 아바타는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주사로, 투입을 해서 색감을 이렇게 낸 아이들이랍니다. 아바타. 내 꽃은 오래 갑니다. 핑크는 29,000원, 얘들 4만원 넘는 아이들이랍니다. 이 아이는 청은 하나 있습니다. 청은 하나 있는데요. 청은 32,000원이랍니다. 아바타. 청은 32,000원. 핑크는 3개 있습니다. 이 아이들 핑크는 29,000원이랍니다. 니틀잼 허접란이랍니다. 니틀잼 허접란. 이렇게 생겨 있는 아이들 14,000원이랍니다. 니틀잼 허접란. 이렇게 생긴 니틀잼 허접란. 이 아이 1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특대설화입니다. 특대설화. 3대씩 꽃대 달려있는 특대설화. 이렇게 탁갓 오르가고 향기 있는 아주 벌부 좋습니다. 특대설화 3대씩 있는 아이들 향기 있는 특대설화 모두 동일하게 생겼음,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25,000원이랍니다. 설란이랍니다. 설란. 이 아이들 미니 설란, 향기 있는 미니 설란. 7,000원 뒤에 하이트. 이 아이들은 꽃 졌는데요. 얘들 계속 또 올라옵니다. 7,000원이랍니다. 애기 눈, 아니, 얘는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끼 용담입니다. 마당정원에서 얘들 키우실 수 있는 이끼 용담. 4,000원이랍니다. 돌담 사이에 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유니온포스입니다. 꽃이 베란다 정원에서 이렇게 꽃이 피고지고 계속하는 유니온포스 7,000원이랍니다. 이 아이들 유니온포스 또 꽃이 지고 피고지고 하는 아이들 유니온포스 애목대 7,000원이랍니다. 눈꽃이랍니다. 눈꽃 이 아이들 아주 마당 정원에서 올동 잘 되는 눈꽃이랍니다. 눈꽃 이메리스 눈꽃 4,000원이랍니다. 소분. 그리고 대명한. 이 아이들 대명한이랍니다. 대명한. 이렇게 생긴 아이들 대명한 만원이랍니다. 그리고 노두개시입니다. 노두개시. 이 아이들 노두개시 꽃 달려있는 아이들 꽃 노두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노두개시. 이렇게 될꽃 달려있습니다. 노두개시. 이렇게 달려있는 노두개시 모둠으로 심으실 분들 6,000원이랍니다. 야생 숙군 가자니아입니다. 계란 노른자처럼 아주 아주 노란 아이들 얘들 얼마 없습니다. 아주 늦게까지 꽃피는 아이들 야생 숙군 가자니아 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향동백이랍니다. 서향동백 이렇게 있는 아이들 서향동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000원이랍니다. 향기 있는 아이들 이제 이렇게도 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당정원의 따뜻한 지역은 올동되는 아이들 일본 가자니아 이 아이들 4,000원이랍니다. 이 아이들은 올동은 안 된답니다. 아이비 제라늄. 아이비 제라늄이랍니다. 얘들 아이비 제라늄.
이렇게 돼 있는 아이비 제라늄 만 원이랍니다. 입장도 예쁘고 이런 아이들 아이비 제라늄이랍니다. 핑크색, 빨간색, 연핑크, 얘는 체크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이비 제라늄 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개발이랍니다. 하나도 아직 안 폈는데 모두 꽃망울 다글다글 달려있는 크리스마스 개발 할인해서 13,000 안전순백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미조팝 이렇게 꽃이 피는 장미조팝이랍니다. 얘들 장미조팝 월동되는 아이들 소분 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얘 베이비 핑크 7,000원이랍니다. 이 아이들 베이비 핑크 이렇게 피는 아이들 베이비 핑크 얘들 이렇게 생긴 아이들 베이비 핑크 7,000원이랍니다. 미스김 라일락이랍니다. 미스김 라일락 이 아이들 7,000원이랍니다. 울동대는 미스김 라일락 그리고 보카시 작약이 아이들 32,000원인데요. 보카시 작약 이렇게 뽑히는 아이들 2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공조팝입니다. 공조팝 이렇게 흐드러지게 이렇게 피고 잎도 무늬가 들어서 있어 예쁘고 입장도 아주 약간 탱글탱글하게 들어있는 공조팝 얘들 꽃이 피면 아주 예쁜 공조팝 야생되는 아이입니다. 15,000원이랍니다. 공조팝 그리고 금낭아 이 아이들 금낭아입니다. 금낭아 이렇게 이렇게 꽃을 보실 수 있는 금낭아, 3번 금낭아 꼭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 금낭아 9,000원이랍니다. 이 아이들 3번 금낭아랍니다. 금낭아 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풍차. 아우, 생각보다 예쁩니다. 고급집니다. 풍차 데모로 7,000원이랍니다. 이렇게 딱 우로만 방실방실하니 잡아져 있습니다. 풍차 데모로 이 아이들 7,000원이랍니다. 미니 바이올렛이랍니다. 아우, 예뻐요. 얼마나 반짝반짝한지 햇빛 비치면. 이 아이들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세 가지로 분류했기 때문에요. 얘는 혼합이라고 이렇게 분류했고요. 보시면 혼합, 그린, 진녹색 이렇게 했습니다. 혼합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그린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세 가지는 그린으로 했고, 얘까지 네 가지가 그린이랍니다. 그린 하면 랜덤으로 들을 거고요. 혼합하면 랜덤으로 들을 거고, 얘는 진녹색 이렇게 했습니다. 모두 8,000원씩이랍니다. 다시 설명드립니다. 진녹색 두개 이렇게 해주시면, 그리고 그린 이렇게 하면 랜덤으로 들을 거고요. 얘는 또 혼합, 그러면 랜덤으로 다 들을 거랍니다. 이 아이들 바이올렛, 8,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찔레입니다. 찔레 이렇게 생긴 찔레 마당종원에서 심으셔도 좋은 아이들 찔레 2만원이고요. 앵두분재랍니다. 앵두분재 이렇게 지금 아유 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렸을까요? 키우셨을 때 앵두분재 이 아이들 3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살구 이 아이는 보라장미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살구 보라장미 장미보라 살구 키큰 매발톱 8,000원씩입니다. 각각 이 아이들 이렇게 키큰 아이들 8,000원씩이랍니다. 장미보라 꼭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8,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얘는 장미 매발톱 4,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얘는 보라 매발톱 4,000원씩이랍니다. 금낭아 알바입니다. 이렇게 꽃이 주렁주렁 달린다는 아이 금낭아 이 아이 알바 예 금낭아 알바 16,000원이랍니다. 금낭아 알바 1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시네나리아입니다. 시네나리아 이 아이들은 왕꽃이 굉장히 많이 피는 이 아이들 어우 향기 좋습니다. 굉장히 향기 좋습니다. 저는 어우 향기 좋네. 시네나리아가 향기가 굉장히 좋네요. 시네나리아 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 튤립 5,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애는 먹대 바늘꽃이랍니다. 애먹대 바늘 위해서 애먹대로 키워놓은 애먹대 바늘꽃 5,000원이랍니다. 하루였고 긴기야난 이 아이들 하루였고 긴기야난 얘들 18,000원인데요. 오늘 꽃님들 18,000원인데 하루였고 긴기야난 16,000원 하겠습니다. 할인 들어갔습니다. 진호독사 진호독사입니다. 이 아이들 진호독사. 진호독사 이 아이들 진호독사 이 아이들 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리시안이랍니다. 꽃이 안 피어서 그렇지 아주 아주 예쁜 아이들 아주 돋보이는 아이들 눈길이 가는 아이들 리시안서스 손길이 가는 아이들 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테두리수국 이렇게 테두리가 있는 테두리수국 12,000원이랍니다. 복색수선화입니다. 복색수선화 이 아이들 5,000원이랍니다. 복색 수선화 이제 몇개 남았습니다. 그리고 은방울 수선화 예쁘죠 예쁘죠. 은방울 수선화 5,000원이랍니다. 낸드 제라늄 얘들 할인했습니다. 낸드 제라늄 이 아이들 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얘 돌단풍이랍니다. 돌단풍 예 마당 정원에서 돌 사이에 심는 아이 돌잔풍 1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향 있는 덴드로드림이랍니다. 이렇게 돼 있는 아이들 향기 있는 덴드로드림 이렇게들 되어 있습니다. 꽃들도 많이 달려 있습니다. 덴드로드림 이 아이들 향기 있습니다. 2만원씩이랍니다. 오늘도 저렴합니다. 팝콘 100원이야. 팝콘 100원이야. 이 아이들 만원이랍니다. 팝콘 100원이야. 아주 짱짱합니다. 팝콘 100원이야. 만원입니다. 그리고 버튼탑. 정말로 정말로 향기 최강입니다. 이 작은 아이가. 버튼탑. 15,000원이랍니다. 버튼탑. 그리고 항일진 석고. 3개 있는데요. 항일진 석고. 이 아이들. 1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얘는 옐로우. 향기 있는 아이입니다. 옐로우. 이 아이들. 얘들 지금 꽃. 지금 꽃대에 들어있는 아이입니다. 옐로우 카틀레아 1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히아시스입니다. 히아시스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히아시스 이렇게 있는데요. 어떤 색이 어떤 색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꽃이 안 보여. 분명 지난해는 이런 보라색 계통 아이인 것 같고요. 약간 붉은 빛이 도는 아이는 핑크색인 것 같고 약간 또 화이트색인 것 같습니다. 향기가 굉장히 좋답니다. 향이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얘들 4,000원이랍니다. 향포르니아 향기하면 또 얘를 빼놓을 수 없죠. 요즘 향치료 하시면서 눈길도 예, 손길도 예쁜 아이랍니다. 이 아이들 14,000원이랍니다. 의아리입니다. 의아리 이렇게 빨간색 아주 빨간 의아리 이렇게 보라색 의아리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아이들 각각 의아리 올동되는 아이들 23,000원씩이랍니다. 의아리 2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앵초 야생앵초랍니다. 이 아이들 야생앵초 올동되는 야생앵초 3,000원이랍니다. 야생앵초 금어초 이렇게 두개 빨간색 노란색 있는 금어초 9,000원씩입니다. 그리고 얘들 신품 돌단풍, 심플 돈방크, 예, 4만원 아이들 29,000원이랍니다. 신품 돌단풍, 얘들 29,000원이랍니다. 향치자 하나 있는데요. 이 아이, 향치자. 이렇게 향치자, 금방 향기꽃이 많이 올라온 아이들 향치자. 이 아이, 11,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무늬말리향 향기 정말로 좋습니다. 이름값 하는 무늬말리향 이렇게 황금 무늬말리향 17,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토끼살이입니다. 토끼 귀처럼 생겼다고 해서 토끼살이라고 하는 토끼살이 14,000원이랍니다. 해양목 이 아이 12,000원인데요. 해양목 올통 매우 매우 잘된 아이랍니다. 해양목 향기 있는 아이 12,000원이랍니다. 이제 야생화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 강사 야생화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야생화꽃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